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마지 장단 그리고 도라지 타령을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자지몰이 장단과 덕성몰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어떤 장단일까요? 예고해드렸는데 국거리 장단입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산도깨비 노래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국거리 장단은 더 기덕 덩더러러러 쿠 기덕 쿵더러러러 라고도 하고 더 기덕 덩더러러러 쿠 기덕 쿵딱 이렇게도 합니다. 장구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 장구가 없으니까 자, 손장단 무릎장단으로 무릎장단 해볼게요. 덩기덕 덩더러러러 쿠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덩더러러러 쿠기덕 쿵딱.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모든 거를 다 안 해도 돼요. 쉽게 하면 국거리잖아요. 덩따쿠따쿠따쿵딱 덩 따, 쿠, 따, 쿠, 따, 쿵, 따. 이것도 국거리 장단입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하는 친구는 더, 엉, 더, 엉, 더, 엉, 덩, 덩. 더, 엉, 더, 엉, 더, 엉, 덩, 덩. 이것도 국거리 장단입니다. 다시 한 번만 아주 쉬운 장단 해볼게요. 하나, 아, 두, 올, 셋, 엔, 데, 엣. 국거리 장단입니다. 조금 더 하면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네, 엣. 국거리 장단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할게요.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네, 엣. 더, 따, 구, 따, 구, 따, 궁, 따. 국거리 장단입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산도깨비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산도깨비는 슬기 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도 실렸고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작 국악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비덫은 한밤중에 오늘의 과제는 국거리 장단 이름과 구음 적기, 산도깨비 노래 가사 적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야금 연주법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